이렇게 B팀 자체가 운영된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. 개인적인 목표는 당연히 K리그 데뷔고요. 같은 K리그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뭐 라이벌 의식은 분명히 있겠죠. 경기를 해봤는데 처음 출전하는 리그다 보니까 뭐 어린 친구들이 또 뭐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합되기 위해서 이 리그에 참가한 목적이 있고 선수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꾸준히 참가하면서 좀 더 성장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두 경기가 좀 아쉽게 이제 패배하게 됐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. 네, 뭐 한 경기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, 우리의 경기, 우리의 플레이 거기에 중점을 둬서 팀이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게 필요했고 팀원들이 도와줘서 골도 넣을 수 있고 그 골로 인해 팀이 이길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목표는 당연히 K리그 데뷔고요. 2년 동안 뭐 경기를 못 뛰어서 뭐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B팀에서 잘 성장해서 팀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주전 뒤에 뛰고 왔는데 또 코치는 선생님들께서 믿고 넣어주시고 A팀에서 또 부족했던 것들을 또 B팀에서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B팀 자체가 운영된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B팀이든 A팀이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.